모르겠어요. 이게 참 좌우를 나눠놔갖고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프레임을 짜놔갖고 뭘 해도 반대잖아요 서로. 아휴 이게 문제라 이게. 자 국민들만 피보는 거죠. 정치인들은 아무 상관없죠. 이번에 그 누구죠? 국민의당인가 아버지가 그 3,000만 원 뭐 저 기자한테 무마 조건으로 3,000만 원 준다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수백억대 재산이 있는데 굳이 국회의원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수백억, 나 깜짝 놀랐어요. 수백억대 거의 뭐 얼마인지도 안 나오대. 내가 볼 때는 수백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이 공개되면 까칠한 저 할까봐 수백억이라고. 근데 수백억이라는 건 백만이라 아니란 얘기잖아. 200만도 아니고 최소한 500만 이상이란 얘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응? 야, 참 그렇게 많은 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아이고 참. 저녁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예. 아이고, 예, 예. 예, 쪼개야지.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쪼개서 받아야지. 다른 데는 쪼개서 받죠. 네 명씩. 네. 아, 한 번에 들어오면 큰일 나지. 아, 그죠. 300만 원이던데. 네. 아, 그러네. 그거 할 수가 없구나. 어디 가, 회식을 아무 데서 못 하네. 아무 데서. 예. 예, 예, 예. 아, 이게 법을 너무 희한하게 만들어 놔갖고 지금 이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업주 입장에서도 아유 그거. 참 그거 팔고 어? 200만원 벌고 300만원 벌고 예. 아 그러네요. 아이 맞습니다. 아이. 아니 저 누가 그러던데 그 저기 그 관공서 어? 회식하려고 어? 이렇게 일부러 밀었다는 둥 막 그 얘기 하더라고. 어? 웃으면서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쏘길 수가 없잖아 이게 3만원씩 계속. 어? 웃으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참. 네. 아이고 안돼 안돼. 아이고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식당 사실 하시는 분들 에? 이거 뭐 보통 일 아니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외식 문화가 발달된 데가 흔치 않잖아요. 뭐 예. 예 다 배달. 예. 그러니까 싸가는 거 저녁에 퇴근하면서 밥 싸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예. 네. 아유, 그럼요. 제가 봐도. 길거리 음식이. 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여기 앞에요. 대형 사고 났네요. 어마무시하게 큰 사고가 났네. 예. 덤프트럭이 굴렀네, 굴렀어. 아이고. 예. 예예. 예예. 아이고. 덤프트럭이. 예. 덤프트럭. 굴렀네요, 굴렀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끌어올렸네. 끌어올려놨네. 반지.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 고칠 수 있는데, 아니야, 못 고쳐도 사람은. 아이, 아까 저기 뭐야, 동남아에서 장사하고 있는 저 친구가 덤프트럭에 받쳐갔고요. 반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그 차 밑으로 깔렸는데 살았대요. 차가 뒤로 제껴져갖고 의자가. 내려가는 길은 안 막히고 올라오는 길만 엄청나게 막히네요. 서울 쪽으로. 네. 아까 거기는 이제 차 사고 나서 그런 거고. 어? 내일도 근무하시죠? 예, 토요일까지. 신청 때는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없으시구나. 하긴 지금 일당으로 돼 있다. 예예. 예, 예. 월차요. 월차, 월차? 예. 자.
거기 사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아, 예. 아, 중문교회요? 교육전도사님이라고? 함나무이거든요. 아, 함나무. 그 화성시 함나무.